안녕하세요, 코비가이 도핀입니다. 오늘은 일출 여행지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고! 여기는 바로 한반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호미곶입니다. 제가 요즘 일출을 여러 곳에 보러 다녔었는데요. 역시 최고의 일출은 이 바다에서 뜨는 일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도 제가 일출을 봤는데 진짜 빨갛게 동그란 게 올라오더라고요. 와, 진짜 대박이에요, 대박.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해가 뜨는 걸 좀 기다려서 저 호미곶 손 안에 해가 들어갔을 때 딱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게 포인트고요.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으실 때 해의 각도를 보면 이쪽 말고 이쪽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쪽에서 찍으셔야 딱 손에 들어가는 해를 찍을 수 있어요. 항상 거기를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포항에서 새로운 일출 포인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신항만 쪽으로 가시면 차 안에서 편안하게 색다른 일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울산의 간절곶입니다. 굽이치는 파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곳인데요. 간절곶은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출을 보게 되었을 때 가까이서 일출을 본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. 거친 파도와 떠오르는 태양이 어우러지는 이 간절곶은 일출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곳입니다. 지금 여기 간절곶 공원인 건데요, 여기가 자연환경이 진짜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보여요? 여기 이게 바다가 자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심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등대라든지 저기 보시면 자연, 이 잔디가 깔려있는 곳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초록과 파랑의 조화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더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. 일출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간절곶에 찾아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. 다라공원에 왔고요. 먼저 일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는 되게 심플합니다. 그냥 일출 아니면 일몰만 보러 오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이 지금 길을 따라서 올라오시면은 바다 중간에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여기 말고 저 전망대까지 꼭 걸어가셔야 돼요. 한 2분만 걸으면 바로 전망대로 갈 수 있거든요. 여기는 뭐 한려수도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일출, 일몰입니다. 그리고 이 둘러서 지금 동백이 딱 다 심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동백꽃 필 때 오시면은 진짜 여기 예쁠 것 같아요. 경포해변입니다. 아무래도 경포해변은 강릉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. 요즘 첫차 타고 오면은 일출을 볼 수 있거든요. 이 경포해변의 일출도 아름다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일출을 볼 때 제가 택한 포인트는 입구에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렇게 자그마한 등대랑 다리가 있거든요. 이쪽에 꼭 내려오셔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. 그리고 경포해변의 주변에 이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쪽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바다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아주 일석이조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경포해변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이렇게 길만 건너면 경포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경포대도 볼 수 있고 헌안설안 허균 기념관도 볼 수 있고 또 이 주변에 맛집인 순두부 맛집이 있거든요. 거기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함을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경포해변을
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물회정원입니다. 물회정원은 강변역 기준으로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빨간색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양귀비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. 물회정원은 일출 시간에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. 산 뒤에서 뜨는 멋진 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침이 온다면 저 뒤에 보이듯이 산 등선을 넘나드는 구름도 덤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.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자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 저는 물회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차산은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있는 산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일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아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. 돌로 되어 있는 이곳만 이제 올라가면 아차산의 해맞이 광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. 해맞이 광장은 아차산에서 가장 해를 잘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. 특히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는 이 아차산 1보루 위에가 가장 해를 예쁘게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일출 장소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망월봉인데요. 이 다리를 건너가시면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돼요. 근데 한 진짜 3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.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의자가 있는 곳이 보여요. 바로 이곳이 일출 포인트입니다. 여기도 생각보다 일출이 굉장히 잘 보여서 일출 명소로 꼽힐만 하더라고요. 선유도 공원은 첫 번째로 이렇게 선유도 6교 위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선유도 6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정말 멋있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. 이 한강에 비치는 이 일출 햇빛이 정말 예쁩니다. 어느덧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지나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. 올해는 참 누구에게나 다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새해 일출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나마 일출 보시고 내년에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